1번 박수. 그 다음에 여기가 대행자이. 이게 오전 문구가 무너지네요. 그리고 많이 떨어지고 아니 두드려 주시면 이거 하고 중요한 거 하나만 내어주세요. 여기가 손가락을 딱 하면 손이 끝이 닿는 데가 풍시혈이라는 데예요. 여기를 자극을 많이 해주면 죽을 때까지 풍이 안 걸린대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를 많이 두드려주면서 악산에서 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풍시혈. 순풍을 안 걸리는 거 최고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율동을 세 번씩 하고 박수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한 번 연속. 그 풍난풍난. 아시죠? 자, 먼저 박수 세 번 하고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퐁당퐁당 벌을 던지자 소나벌레 벌을 던지자 헤구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두꺼운 벌에 앉아서 나무를 흔들 우리는 상점들을 간지려주 Thank you.
말씀하게 해주세요. 정말 귀중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내 강의를 들으신 분 정말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율동만 바로 하나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율동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재밌어요. 제가 공부 못하면 하지 말아요. 재밌다고. 서희라는 가수가 나에게 전화가 들어왔어요. 이건 율동을 하는 거를 추가하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걸 보고 자기 노래를 많이 써준다고 고맙다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는 그 무슨 숭물이랑 대리고 그 노래가 신곡으로 나와서 또 많이 또 보내줬어요. 아, 그래서 김정호가 대단한 사람 같더라고요. 아, 또 따보기. 모든 게.